안녕하세요. 조윤출 다이어리입니다. 저 사람은 놀랍게도 접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다큐3일의 촬영 일정. 그래서 이번 주 조윤출 다이어리는 그래. 아 깜짝이야. 다큐3일 최고 시청률을 찾아볼까? 네. 이번 주 조윤출 다이어리는 지금까지 다큐3일 회차들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두 개의 회차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서울시 소재 직장 근무 만 26세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입주 자격을 가져야만 거주가 가능한 미혼 여성 임대 아파트. 남성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밤 12시 반이면 헤어져야 할 시간. 시간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저 야속하기만. 그럼 잠금은 언제 열려요? 1시 반까지는 야근증 확인, 야근 확인서 확인하고 들여 보내고요. 1시 반에 완전히 폐쇄하고 새벽 4시에 다시 개방해요. 저마다의 꿈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20대 여성들의 상경기를 잘 담아냈죠. 다시 봐도 재밌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밝히지 드문 이 골목길. 군침 도는 먹방 그리고 신앙성. 옛날에 제가 놓을 수 없죠. 제가 이게 제목이 먹거리 볼거리가 다양하여 심심찮네. 자, 자연산 신토불이 가능하면 사용하여 골수의 사리차게 음식들을 장만하세.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맛 좋다 할 때 맛으로 승부하여 오래도록 기억나는 좋은 곳 편안한 곳 서민들의 안식처로 다른 곳 멀리서도 소문듣 찾아오게. 이야, 혹시 다큐3일로 운 띄우면 가능하나요? 한번 살짝 고민해보세요. 그럼 한 월요일쯤에나 나오려나? 아, 그거 언제야? 이거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네. 다큐3일, 다양한 삶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큐 쌓인 필요 없는 단막극이 시작되니 3일간 펼쳐지는 서민들의 진솔함은 일상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감동일세. 너무 잘했죠. 열심히 살아가는 그대들의 아름다워.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거 그러면 저작권 없애야 되겠나? 선물이니까. 정이 넘쳐 흐르는 거리. 다시 보고 싶은 그 거리. 코로나19로 울적한 몸과 마음. 다큐3일 다시 보기로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